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읽고 있는 책 마틸다의 경우 저는 마틸다를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을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습니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발췌를 해 놓는 거예요. 제가 문장을 읽다가 아, 이 문장은 이 책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아니면 이 문장은 내가 나중에 한번 영어로 말할 때 꼭 사용해 보고 싶은 표현이다. 라면은 밑줄을 그어서 이렇게 계속 챕터별로 밑줄을 그어서 정리를 합니다. 책을 아까처럼 문장을 제가 고른 후에는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지 영어원서 북클럽 이 카페에다가 지금 같이 읽고 있는 분들과 쉐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챕터 4에서 예를 들면 제가 The Ghost라는 챕터에서 마틸다의 아빠가 책을 찢은 사건을 이제 보고 이 문장을 필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Most children Matilda's place would have burst into floods of tears. She didn't do this. She sat there very still and white and thoughtful. 네, 이렇게 문장을 적고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저는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영어로 문장을 적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Mr. Wormwood ripped off the book of Matilda, froze in horror while watching the scene. Matilda would have upset and burst into tears, but she was very calm and thoughtful. It shows well Matilda's characteristic. 네, 마틸다의 캐릭터를 잘볼수 있는 문장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후에 이 문장을 제가 적은 것을 파파고라는 번역기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뭐 캐릭터리스틱 이렇게 네, 스펠링이 틀렸다면 밑줄 그어져 있으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장이 자연스러운가 안 자연스러운가를 보려면 이런 문장 마틸다 would be upset and burst into tears 이 부분이 좀 이상한가 안 이상한가 궁금하시다면은 이 부분을 다시 네,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관련된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다는 것은 이 문장이 실제로 사용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틸다's place would have burst into plus would have라는 이 문장이 들어간 문장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잘 썼는지 계속 체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뭐 딕셔너리에 쳐봐도 예문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문장이 잘 쓰였나 안 쓰였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유를 적어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영작도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연습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 방법을 아주 강추합니다. 챕터별로 중요한 문장들을 쭉 적고 밑에 이유를 적고 또 문장을 적고 이유를 적고 이렇게 하면은 이 책을 굉장히 좀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고 제가 나중에 친구한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정도로 좀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이 좋으셨다면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